네, 소개해드릴 때는 팬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이 되겠습니다. 이게 지금 20년식으로 나오는데 플레이어는 이제 그 멕시코 생산인데 멕시코가 가만있어 보자. 몇 년부터 94년부터 나왔나요? 이게 나오다가 스탠다드 시리즈 나오다가 이게 2018년부터 나온 게 이제 플레이어란 시리즈로 약간 좀 모델이 바뀐 거죠. 체인지업이 됐는데 이 일반 그 스탠다드 시리즈는 이게 지금 21플랫인데 이거는 22플랫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델이죠. 아,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블랙톤 피니쉬가 되어 있고요. 피크가드가 이게 원래는 흰색으로 나오는데 블랙톤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아주 이 화이트와 블랙이 아주 콜라보가 아주 뷰티풀한 기타가 되겠습니다. 네. 이 보시면 다트인 네임 메이플랙이 되어 있고요. 뒷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블랙톤 피니쉬가 되어 있고 메이플랙의 MX20 20년식 모델이 되겠습니다. 뭐 이 친구는 입문용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로 아주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는데 요즘에 뭐 스콰이어도 가격이 뭐 그냥 뭐 클바 같은 경우에도 막 90만 원 돈까지 나가는데 아주 팬더 로고 찍혀 있는 곳에서는 가성비 아주 극강의 아주 스트레스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아주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팬더 플레이어 블랙톤 모델이었습니다.